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은 요한복음에 등장한 첫 번째 이적입니다. 먼저 본문은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나다니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언급합니다. 장소는 갈릴리 가나입니다. 이곳은 나사렛으로부터 약 12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열리는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함께 청함을 받아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의 혼인잔치인지 언급이 없지만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외경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동생 살로메라고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이 잔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잔치가 아직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가 태중에서 받은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정하게 여자여라고 부르며 이 사항을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자여는 당시에 충분히 예의를 갖춘 호칭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다른 성경을 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굳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앞에 붙들려 있기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사실 초대받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아귀까지 물을 채웁니다. 이것은 하인들이 어떤 첨가물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전심으로 순종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고 말합니다. 한 통에 약 40리터이기 때문에 6통이면 240리터가 됩니다.
이것은 일주일 동안 잔치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회장이 감탄할 정도로 최상의 포도주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도록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십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 칭찬합니다. 보통 이것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어놓지만 나중에 질 낮은 것을 내어놓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누려야 할 기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은 항상 처음에 좋은 것을 누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것은 사라지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11절에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이란 말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핍함을 채우시고 잔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와 그 문제를 맡기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항아리에 아귀까지 세우는 순종을 통해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물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죄로 무력하게 살고 있는 우리도 생명력 있고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표적을 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죄로 무력한 우리 역시 살아있는 생명력을 지닌 자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은혜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처음보다 나중에 기쁨을 소망하는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